평범해 보이는 카페. 음료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점은 그가 찾은 것은 바로 배달 로봇입니다. 퀴이봇,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즉 막판 배달을 책임지는 녀석입니다. 보통 반경 1.6km 이내에서 배송을 합니다. 배달 요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음료를 배달 로봇에 담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So give it a few minutes, it should be going by itself. And then that's it, we're done. And that's the QEBOT system. Right? So off it goes. 배송지까지는 130m. 주차로와 모퉁이를 지나야 합니다.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속도 제한 때문에 시속 8km를 유지하는 키봇. 멈춤 신호가 뜨자 제자리에 섭니다. 신호등 색깔을 알아챈 겁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대면 시대의 흔한 풍경이 됐죠. 그래? Do you know that? QEBOT? Yeah. Yeah, sweet. 지금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신호를 알아채고 출발합니다. 평균 배달비는 $3. 사람이 배달했을 때보다 싼 수준입니다. 속도가 되게 빠른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비대면 시대에 곽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로봇 배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규제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땐 사람이 개입해야 하죠. 미국 키봇은 4년 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캠퍼스에서 시범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인근 도심으로 배달 지역을 넓혔죠. They're so cute. They're addictive. They're so cute. Definitely the future. 시범 운행 때의 모습, 캠퍼스를 누빕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errors or something? Every day. I mean, this is a process. We're building the future. So basically, all day. 그렇다면 현재 키봇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15만 회의 배달 경험을 거쳐 4차례나 업그레이드 됩니다. 올해 4월, 팬데믹 기간 중에 4.0 버전을 출시했죠. We are working and we already have, but we are like just improving it, a corner to corner system. So it can go till a corner and it stops automatically. 바람, 신호등, 차량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자신의 결정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된 거죠. We are in a level 3 of automated robot right now. So it helps us to stop, for example, in a corner. And if we need to stop in front of a person, it automatically stops right now. So that's the main reason to have like a safe robot.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실제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해가는구나. 장애물을 이렇게 알아서 피해가네요. 상황을 판단하고 돌아갑니다. 팬데믹 이후 배송 로봇의 인기는 치솟습니다. 배달 요원 입장에선 막판 배송이라는 고된 일을 덜고 소비자 입장에선 감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We are gonna have like around 400 to starting next year. So before the pandemic, we used to have fewer QEBOTs of our version 3.2 and 3.3. However, after the pandemic, we are going to have our biggest fleet, so we are expanding the business. 갈수록 커지는 배송 로봇 산업. 시장 규모가 미국에서 연평균 30%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배송 로봇 경쟁의 서막을 오릅니다. 지난달 22일 한 피자 업체가 국내 최초로 드론 배송을 시작합니다. 특정 지자체 지역에
특화된 드론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지를 일부 국비도 지원하면서 이 행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목적지는 세종시 호수공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최대 중량 5kg, 시속 30km로 이동하는 드론. 바람, 지형을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가거나 최초의 출발지로 돌아오죠.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또는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캠핑장이나 이런 곳에는 드론을 통해서 배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위봇, 팬데믹을 거치면서 활동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이죠. 그런데 똑똑한 로봇은 배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SF 영화에서 인간이나 동물 모양을 한 로봇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산업 현장에는 아직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개 모양을 한 산업용 1호 로봇,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로봇을 서울 신촌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나봅니다. 진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오, 예. 네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서는 로봇계 스팟. 오, 두 마리나 되네요. 지금 계단이 좀 있는데 계단을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의 관절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오, 야.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면 센서, 눈인 모양입니다. 이 두 마리인데 약간 탑재되어 있는 것이 좀 다르네요. 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너 그럼 이 춤도 출 수 있어? 얼마 전 방탄소년단과 광고에 출연도 했 스팟은 우리 시대 최고의 네발 보행 로봇입니다. 196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사족 보행 로봇, 군사용이었습니다. 최대 사용 시간 15분, 개발 자금이 끊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40년 후, 준 자율주행 능력을 가진 빅독이 개발됩니다. 스팟의 전 버전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스팟은 무엇이 다를까요? 보조팔을 달면 이렇게 문을 열 수도, 물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거 만져봐도 되는 겁니까? 네. 예. 밀어보셔도 됩니다. 예. 어떨까요? 이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굉장히 균형을 잘 잡네요. 몸체 곳곳에 달린 20개의 눈. 360도 전방 주시가 가능합니다. 네, 옆면에도 카메라. 뒷면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아, 후면에도. 그러니까 실제 개하고 다른 거는 뒤에도 눈이 달려 있네요. 그렇죠. 옆에도, 네, 옆에도 달려 있고. 스팟은 생물의 움직임을 흉내내 만든 생체 모사 로봇입니다. 신기하세요? 사람을 따라 고개를 움직이는 스팟. 자, 야, 이건 우리 집 강아지하고 비슷하네. 뭔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이나 엎드린 모습이 개와 흡사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로봇도 움직일 겁니다. 자, 스타트 해주시죠. 최고 시속 6km. 충전하면 90분가량 움직일 수 있죠. 예. 예.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빨리 걸었습니다. 제 보행 속도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그 보통 성인 남성의 보통 평균 보행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쓰기 위해 연구 중일까요? 건설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 지난해 8월 팬데믹 확산세가 거셌던 시기죠. 미국에서 개발된 스팟이 연세대로 들어옵니다. 작은 체구의 스팟, 험한 지형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스 누출 같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훈련받고 있습니다.